이번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좀 첨예하고 팬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주제가 바로 이 FA 제도 네. 개선인데요. 28일 오전에 KBO 이사회가 이제 각 구단 사장단이죠. 사장단이 이사회를 개최해서 개정안은 어느 정도 확정을 해놨습니다. 네. 이걸 이제 선수협이 받아들이느냐, 통째로 거부하느냐만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뭐 내용을 크게 보면 이사회에서 셀러리 캡을 도입을 하면서 FA 등급제를 맞교환하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셀러리 캡을 도입을 하면 선수들은 안 좋습니다. 연봉 총액을 바운더리를 정하는 겁니다. 네. 정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지금 우리 KBO 이사회에서 KBO에서 이야기하는 이 셀러리 캡은 하드 캡이 아니라 약간 소프트 캡 개념이에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 셀러리 캡은 지금 현행 주전 선수 한 40명 정도 있죠. 네. 이 주전 선수 40명 정도 연봉을 셀러리 캡으로 묶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돈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은 쓰라. 대신에 메이저리그식으로 사치세를 부여를 한다. 그것이 이제 소프트 캡인데. 넘겨도는 된다. 예. 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선수들의 전체 총액 연봉을 올리는 데는 구단이 상당히 부담을 느낄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것이고. 네. 대신에 FA 등급제를 제안을 하고 이 등급제와 맞물려서 FA 취득 기간을 1년을 좀 단축을 시켜주겠다. 더불어 네. 여기에 더불어 최저연봉도 조금 인상을 해주겠다. 네. 2700에서 3000만 원으로. 그리고 1군 엔트리도 28명 등록, 26명 출전 확대로 1명 정도씩 늘려주겠다. 요건데 그렇지만 조금 더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요 부분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실행위원회가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먼저 네. 초안을 올리는 이 실행위원회 안을 선수협을 한번 건네봤었거든요. 한번 보라고. 그때 반응이 안 좋았죠. 네, 선수협이 하지 썩 좋지 않겠다고 않았죠. 했죠. 네. 하지 않겠다고 했고, 선수협에서는 아예 이제 이 과정에서 김선웅 사무총장의 재계약을 하지 않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바꾸는 거죠. 김성웅 사무총장이 이제 임기는 그럼 12월 이제 오는 네, 11월 2일이죠. 말까지죠. 말까지였죠. 네, 네. 그때 이제 그 총회, 선수 총회까지 네. 하는 걸로만 나와 맞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뭐 경질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임기가 끝나는 거지만 느낌은 그렇죠. 경질이에요.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선수협에서 공정위에 아예 그냥 재소까지 하겠다. 이렇게 재소카드까지 꺼내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뒤늦게 지금 이사회에서 나온 이런 안들은 그냥 중도에서 폐기될 확률이 사실은 좀 높아 보입니다. 높아 보이는데, 나름은 약간 좀 혁신적인 안들도 보입니다. 이 안들 속에서 선수들이 그 안에 내부 작은 부분들에서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아마 12월 2일 날 채무총회를 하게 되는데, 이 총회에서 만약에 어떻게 급격하게 뭔가 좀 특별한 네. 변화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 하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선수들이 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말입니다. 한번 좀 네. 봐야 될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조금 더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네. 네. 가장 문제가 이제 등급제인데요. 등급제가 FA 등급제라는 게 이제 해당 선수의 직전 3년 연봉, 팀내 연봉 순위를 고려해서 A, B, C로 나누는데 A 등급은 그냥 그겁니다.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보호 선수 20명 외에 전년 연봉 200 지금 지금 현 있는 하고 있는, 그 하고 네. 있는 이적을 할 때는 하고 있는. 근데 B등급 선수는 보호 선수 25명 외에 한 명. 네. 그리고 전년 연봉의 100%. C등급은 전년 연봉의 150% 보상인데, 네, 보상 선수가 없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이 이제 B등급 같은 경우에 선수들이 25명이 아니라 27명으로 해달라. 보호 그렇죠. 선수가 좀 많다 구단 보면, 입장에서 부담이 조금 그렇죠? 줄어들죠. 부담되는, 선수를 보내줄 때 부담이 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적이 좀더 쉽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FA가 한번 됐잖아요? 네. FA 계약을 채웠잖아요? 네. 이 채운 선수는 마치면 다시 FA가 되게 해달라. FA 계약 기간이, 그러니까 2년 계약을 한 선수는 마치면 다시 FA. 2년만 채워도. 3년 계약을 네. 한 선수는 3년 마치면 FA.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4년을 채워야 다시. 무조건 네 번의 시즌을 그렇죠. 보내야죠. 그걸 선수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구단들은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건 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도 이 B등급 선수의 이 보상 내용이 좀 미흡하다. 네. 그리고 FA 이 재계약을 한 선수들의 FA 연한, 이 채우는 이 부분도 즉각 메이저리그식으로 해달라. 구단은 안 해주니까 이것도 좀 불합리하다. 더 중요한 거는 셀러리 캡 도입을 대략 3년 후라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3년 예, 후요? 이 부분은 네. 아직까지 뭐 많이 알려지지가 네. 않은데 3년 후니까 이 셀러리 캡 도입이 3년 후면 FA 연한 있죠. 네. 취득 연한. 그러니까 고졸은 9년, 대졸은 8년인데 네. 이거 1년씩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네. 7년, 그렇죠. 6년으로. 그것이 3년 후에 같이 연동돼서 그때부터 하겠다니까 선수들 입장에서 너무 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좀 불만들이 좀 쌓이는 거죠. 그래서 뭐 싫다 했는데
실행위원회, 그러니까 단장 회의안을 거부를 네. 했고 이사회에서 확정이 돼 안도 다시 이제 총회에 한번 붙여보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이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 보여요. 사실 근데 이제 KBO에서는 네. 이 이사회 내용이 이제 그 실행위원회보다는 조금 더 보완, 아주 뭐 미세하긴 하지만 보완이 됐기 때문에 또 다음 달 초에 열리는 이 전체 선수협 총회에서는 사실 뭐 다 고액 연봉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간급이나 중간 이하급 선수들이 좀 목소리를 내면 다수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기대를 하는 눈치예요. KBO하고 네. 구단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최저연봉 인상 같은 그런 부분들도 네, 좀 실질적인 네. 좀 개선안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수들한테 뭔가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좀 많은 선수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FA 자격 연한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선수들은 이 자격 연한이 바로 되게 되면 뭐 어린 뭐 이정우나 강백호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9년을 네. 채워야 될 선수들이 8년을 채우면 지금 뭐 한 해 한 해가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 FA들 그렇죠. 32세냐 33세냐 네. 그 느낌이 다르니까 선수들한테 이 부분도 좀 큰단 말입니다. 근데 총회를 하면 같이 지금까지는 사실 작년에 FA 상한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은 네. 그 부분의 가장 큰 이유는 벌써 FA에 걸려있는 선수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맞아요. 양의재 네. 선수라든지 그리고 최정 선수라든지 네. 또 이재원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좀 굉장히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냥 이 선수들이 두 달 있다가 FA 협상을 해야 되는데 FA 상한제를 덜컥 받아들이면 이건 좀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인 측면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한제보다는 등급제인데 그렇다면 구단이 왜 이번에 상한제를 강조를 하지 않았느냐. 네. 저도 그게 궁금해요. 80억 원 상한제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왔었던 그쵸? 부분인데 근데 그거 별로 네. 이야기 안 하죠. 네. 그게 없어졌어요. 네, 네. 이야기 안 한 이유는 그거 받을 선수가 없어요. 아, 80억 받을 선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올해 봐도 받을 네. 선수가 별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몇 년 후에는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이제 네. 새롭게 또 다른 선수 안 될 생각을 네. 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그걸 받을 선수가 없기 네. 때문에 당장 급하지 않단 말입니다. 구단들도 보면 막 급할 때는 급한 그대로 가는입니다. 구단은 네. 구단 입장만 생각을 하는 거죠. 선수들 입장보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 많이 좋지 않고 야구 인기가 좀 네. 약간 안 좋아지니까 이걸 빌미로 구단이 그냥 이제 칼자루를 지었다. 네. 마구 하는 거죠. 근데 선수들은 너무 이것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을 때도 구단이 그렇게 풀어준 것도 아닌데 네. 이렇게 나쁘니까 이걸 모든 것을 그냥 다 선수들 탓이냐. 그러면 야구 인기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그냥 선수들이 연봉 많이 받아가고 선수들이 열심히 야구 안 해서 지금 야구가 뭐 800만 관중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인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사실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보호 선수도 그렇고 샐러디 캡도 그렇고 굉장히 좀 첨예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게 각자의 입장이 다 너무 다르잖아요. 네. 지금 선수협도 선수협대로 좀 굉장히 팽팽한 평행선이 앞으로도 조금 더 유지되지 않을까. 이걸 단번에 수락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되거든요. 저는 이번에 공정위 제소카드는 선수협이 이제 꺼내들었는데 사실 이 공정위 제소카드가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는 안 봅니다. 이전에 이제 에이전트 제도 관련해서 공정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네. 사실 그것이 언급된 것이 공정위에서 언급을 하고 뭔가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요. 약간 편법을 써서 KBO가 그 안에 문항을 네. 몇 개 좀 바꿔가지고 그거로 2001년부터 2010년대 뭐 중반까지 계속 버텼어요. 10수년을.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거의 만 10수년 동안에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에이전트 제도도 실행이 된 것이 올해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 부분도 공정위 제소가 돼서 여러 가지 규정, 규약 이 부분들을 손을 보고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혜택을 보기까지 선수들의 손을 딱 들어서 야 선수들이 이겼다 해서 혜택을 보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특히 프로야구 선수들은 어디 단체나 뭐 기관, 뭐 기업에 소속된 선수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좀 굉장히 그렇죠. 위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공정위에서도 이제 이 조금 테두리가 작기 때문에 네. 사회 구조를 바꾸는 그런 사안이 아니니까 이 부분을 조금 뭐 최우선적으로 해서 뭔가 일 처리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뭐 지난 5월이었나요? 네. 이대호 선수협 회장이랑 네. 그리고 정운찬 총재, KBO 총재께서 만나서 뭐 식사 자리에서 네. 이야기를 하고 뭔가 FA 제도를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정위에 제소했던 부분을 그때 취하를 했었거든요. 네. 다시 지금 공정위 제소하겠다. 네. 근데 공정위 제소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선수들도 오죽하면 공정위 제소를 하겠습니까? 선수들 편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조금만 보면 우리가 그래서 돈 먹는 하마냐. 그리고 팬들께서도 사실 이제
좀 FA 세강경 끼는 게 사실이죠. 네, FA 네. 거품이 심하다. FA 거품이 심하고 뭐 오죽하면 무슨 실력은 일본 프로야구 수준도 아닌데 FA들은 뭐 일본 프로야구 수준으로 일본 프로야구 더 많이 받는 선수들도 있고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선수들도 이제 그런 부담도 있기도 하고 이 논의를 하더라도 늘 몰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에라도 좀 호소를 하겠다. 네. 그 부분인데. 선수협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텐데 특히 이대호 회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그럼 사무총장을 사실상 교체한다? 그러면은 이게 좀 그 선수협 입장에서는 좀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새 사무총장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런 체제에서는 좀 더 강경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수들이 김선웅 전임 사무총장의 재계약을 반대한 이유는 좀 강경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공정위 제소도 네. 김선웅 총장은 뭐 지금 공정위 제소가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김선웅 사무총장 제가 통화도 했습니다만은 뭔가 지금 협상장으로 좀 나와서 선수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협상장으로 나와서 지금은 접점을 찾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좀 해야 된다. 양보할 것도 좀 해줘야 되고 지금 선수협이 이제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들, 네. 그죠? 그리고 또 저액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들이 약간 조금 따로 논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뭐 서로 간에 노력은 하겠죠. 노력은 할, 뭐 노력을 당연히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만은 말은 안 해도 이 사이에 뭔가 지금 좀 물과 기름처럼 좀 섞이지 않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주위에서도 상당히 선수협이 이런 자세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하는 측면들도 좀 있어요. 좀 부담도 또 아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12월 2일 날 총회가 좀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좀 이 총회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가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칫 이게 굉장히 긴 싸움이 되면 솔직히 올해 겨울을 또다시 넘길 수도 있는 문제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구단들은 지금 급하지가 않아요. 그럼요. 지금 제도도 사실 뭐 크게 아쉬울 게 없거든요. 왜 아쉽지 않냐면 구단들이 작년에 4년간 80억으로 FA 상한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물론 양의지 선수는 그 스페셜한 그런 등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의지 선수 125억을 받았고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여기에 맞췄어요. 네. 최정 선수라든지 이정훈 선수도 그 그쵸. 69억이니까 네. 그 밑이었고요. 그 이 아래죠. 네. 전부 다. 그리고 올해도 이걸 넘을 쓸 선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뭐 걱정도 하지 않지만 몇몇 에이전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건 에이전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이전트들은 선수들 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계약을 함에 있어서 선수들 쪽에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근데 그냥 그때 이 공통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를 저는 흘려들을 수가 없는 게 구단들이 뭔가 담합을 한 것 같다. 이번 FA 시장에서도 에이전트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큰 돈을 네. 주지 않으려고 서로 담합을 하고 서로 눈치를 주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이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또 한 측면은 네. 정말로 이적을 생각을 할 만한 대단한 대역급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올해 방망이를 잘 치면 뭔가 수비가 아쉽고 수비를 잘하면 뭔가 방망이가 네. 아쉽고 방망이도 잘하고 수비도 잘되고 양의지 선수처럼 뭐 투수 리드 최고 블록킹 최고 어깨 최고 방망이 최고 이런 선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뭐 김광희 선수 같은 선수가 예를 들어서 양의지 선수 같은 투수가 나왔으면 무슨 뭐 상한제고 등급제고 뭐 없죠 그냥 네. 막 잡으려고 서로 달려들어서 난리가 났겠죠. 집 앞에 진을 치겠죠. 에이전트 한번 만나려고 하면 서로 그냥 전화를 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이번 이 FA 시장이 굉장히 차가운 데는 구단들이 뭔가 좀 담합을 한 것 같다. 서로 말을 맞춘 네. 것 같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극소수의 몇몇 선수들을 빼면은 네. 좀 구단들이 더 좀 칼자루 쥐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선수협이 사실은 지금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왜? 급한 사람, 목이 마른 사람이 음모를 팝니다. 가만히 있으면 고액 연봉 선수들은 상관없지만 연봉이 적은 선수들은 참 기댈 언덕이 없어요. 이럴 때는 뭔가 움직여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일단 네. 다 12월 2일에 열릴 네. 총회를 먼저 좀 결과를 네. 지켜보고 다시 얘기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